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왔잖아요. 그러니까 느낌도 더 다르지 않습니까? 뭐 비록 이렇게 토요일 마켓 뜯는데 힘든 건 있었어도 그래도 결국에 목적,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? 과정은 좀 힘들었는데 네. 막상 와서 보니 이렇게 입고 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. 예. 네. 그냥 사복 입고 왔으면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그냥 보고 갔을 텐데 그냥 여기에 저희도 뭔가 이런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가는지 알 것 같아요. 너무 예뻤어요. 은으로 장식된 사원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고 화면, 뭐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거든요. 오, 여기가 사원인가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던 사원과는 조금 달랐고 또 은사원은 살면서 처음 봤고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야, 진짜 그거 보는 순간 좀 그 힘들었던 게 싹 가셨어요. 그 화장이 까맣게 잊혀졌어요. 정말. 진짜 갈 때도 똑같은 길이 가는데요? 이러다가 인터뷰할 때 생각나실 것 같은데? 인터뷰할 때 생각나죠. 그 전통 의상을 입는 건 좋았어요. 근데 덥고 거기다 야시장 막 거기를 그냥 그냥 걸어가면 되지. 거기를 막 뚫고 도착해서 막 진짜 짜증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. 근데 딱 보는데 진짜 계속 참고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참을성 테스트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어요. 막 진짜 사람 막 미어 터진데 거기 뚫고 들어가는데 덥지 막 목 조이고 제가 토하는 줄 알았어요.